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셀프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말랑말랑해질 때 꽉 물어서 이제 그 위치를 성형하는 건데요. 뭐 인터넷에서 몇만 원 하는 제품부터 뭐 몇십만 원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 원리나 소재나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정교하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니에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앞니는 이 단근치라고 하는 뿌리가 하나죠. 근데 어금니가 치아가 뿌리가 3개, 4개씩 돼 있어서 사실 힘은 어금니에서 써야 되지 앞니에서 힘을 받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제품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형이라는 것은 상하가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끼우고 아래를 딱 담으면 설정된 위치로 가게 되어 있죠. 이거의 문제는 일단 입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좀 아래턱을 당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옆으로 틀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니가 많이 커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앞니에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다. 앞니를 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체형 디자인에서의 문제 역시 셀프 일체형과 비슷한 문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제품들 이제 3세대라고 하는 개념이죠. 분리가 되고 또 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혀가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4세대는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혀의 위치를 여기다 딱 대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이게 유지가 된다면 혀 포지션 자체가 앞으로 끌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아주 탁월한 제품이 바로 이 4세대 제품입니다. 4세대의 장점은 이 착용감이 훨씬 편해졌다, 가볍다. 그리고 혀가 내가 원하는 상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도 탁월하다 하는 점입니다. 5세대는 바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래턱의 아래쪽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툭툭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된 게 바로 이 5세대 개념입니다. 5세대는 이렇게 4세대, 3세대의 장점들을 조합하고 플러스 혀를 잡아주는, 받쳐주는 기능을 추가한 게 5세대입니다. 네, 이처럼 3세대, 4세대, 5세대가 결국 다 아래턱을 잡아주는 기능 플러스 아래턱을 조절하는 기능 플러스 혀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 플러스 혀를 제어하는 기능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개념으로 진화 발전해왔습니다. 여기에 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혀가 뒤로 떨어져서 목구멍을 막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바로 이 혀를 잡아주는 혀 가드입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에 다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3세대 장치에 혀를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되면 3세대 울트라, 4세대에 혀를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되면 또 4세대 울트라, 그리고 5세대에 혀를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되면 이게 바로 5세대 울트라, 이런 개념의 장치의 라인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